지난 3월 15일 분여회 주최로 아파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역시 아파트 가격입니다. 저희가 하고 다는 거는 65평기준으로 최소한 20명 사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최소한 4천만 원까지로 올려놓고 그렇게 우리도 2층 있는 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같이 진짜 각도 아닌 똑같은 것도 있는데도 저 주변 부동산에서 아파트에서 모였을 때 분여회의 첫 번째 작전은 저가 매물을 없애는 것. 분양 발표서 빨리 매물 내리는 옛날에 5개를 할 수 있어요. 5개 하면 그것이 5개요. 다음 달에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최대의 부동산 사이트. 이곳에 저가로 올라온 매물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신고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싼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에 붙어있는 공고문. 잡상인 때문에 보안을 강화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분여회가 지적한 잡상인이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부동산들. 중개사들은 분여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모시고 가져와 주는데도 돌아서 다니니까 손님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냐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분여회의 마지막 작전은 친한 부동산을 통해 비싼 매물을 올리는 것.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알아주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제가 발로 뛰면서 상담하고 이제 해서 물건만 이러면 얼마든지 이제 거래를 해드리겠다. 체크를 해서 그거를 또 특정 부동산에 또 몰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분야의 소개는 또 외부에서 하는 부동산들이 모여가지고 있고.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유난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온 S아파트 매물이 있습니다. 모두 특정 중개소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가격을 그렇게 팔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뭐 저희는 본인들이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 본인들 자리들이 지정한 가격이니까 이제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그 배후에는 분여회의 담합이 숨어 있었습니다.